네, 용또는 네. 사랑입니다님의 사연입니다. 네. 11살 별님인데요. 고민이 좀 있어서요. 설날에 어른들이 용돈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받기도 민망하고 지갑에서 돈 꺼내시는데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괜찮다고 도망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11살에 이런 고민을? 오빠들은 어릴 적에 어른들이 용돈 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시원 씨는 그때 이제 한 11살 뭐 12살 요쯤에 이제 세뱃돈으로 한 3억 정도 받았을 때 그때 3억? 어떻게 리액션 하셨나요? 지분을 받았지. 무슨 뭐 3억 너무 아 얼마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이거는 네. 이 나이 때 네. 이거는 네. 이제 사회인 네. 되기 전에 우리가 네. 이제 받아야 하는 네. 그 이제 누릴 수 있는 네. 권리거든요. 네. 어린 친구들의 네. 그럴 때는 다소곳하게 네.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네. 정말 네. 자본주의에 맞는 미소를 짓고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돈을 주실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냥 마스크가 참 좋네. 아 정말 지갑을 꺼내신다 그러면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어른들도 귀엽잖아. 11살인데 11살인데 애가 이만한데 감사합니다 삼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러면 얼마나 귀여워. 아 그러면 좋네요. 그치. 해맑게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제 조카는 네. 제 조카는 매년 더 큰 선물을 바라고 있어가지고 네. 시원 씨가 세뱃돈 주고 있어요? 그 조카한테? 세뱃돈은 제가 좀 너무 나이 든 것 같고 그냥 네. 선물을 사줘요. 근데 애가 벌써 어떤 거? 집? 요트? 아니면 뭐 어떤 거? 어떤 차? 뭐 어떤 집? 거 줘요? 뭐 그거를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설마 뭐 미니카 이런 건 아니죠? 미니카요? 네. 이름이 미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름이 미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냥 이제 선물 줄 때도 보면 네. 애들이 그 삼촌 뭐 네.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정말 귀엽잖아. 해맑죠. 그러니까 네. 이때는 우리 용돈은 사랑입니다님 네. 네. 이때는 그냥 밝게 웃으면 네. 네. 삼촌이건 누구건 간에 이렇게 참 뭐 네.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설마 시원 씨도 그 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 시원 씨도 네. 지금 이제 삼촌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분을 주시나요? 지분이요? 그 어린 친구에게. 삼촌인데 지분을 왜 줘? 자식한테 줘야지. 아니면 혹시 뭐 이번 설에 네. 저랑 동해 씨가 네. 세배하면 세뱃돈 줄 의향이 있나요? 무슨 아니 세배하면은 지분 주시나요? 아니 정말 여기는 네. 시즌4까지 온 게 용하다니까. 야 이건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될 것이네요. 네. 그 일이 가져와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네. 아 11살 별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냥 귀엽다. 기분 좋게 그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특권이에요. 그 예전에 특권이죠. 그거 있었어요. 근데 권리야, 이거는. 아니 그 옛날 그 초등학생들 그 시험지에 네. 그 주관식이었는데 이제 뭐 어른이 뭐 이렇게 뭘 주셨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바른 뭐 말일까요 하고 뭐 동그라미 있었어. 알아. 거기에서 그 친구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서 받으라고. 그런 짤이 있는데 귀여워. 맞아 그 시험지 있었어. 네. 귀여워. 그런 그 귀엽게 약간 네, 센스 있게 네, 하는 네.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연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021년 연봉이 어떻게 됐었어요? 어디? 이야 아니 어디요? 일단 뭐 대중문화인 쪽 아니면 뭐 SM이요. SM이요? 네. 뭐 광야에서 얼마나 벌어드렸습니까? 네. 오.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 네. 세금 떼기 전. 아, 네. 세전. 원천 징수하기 전. 세전. 얼마예요? 얼마 벌었어요? 광야에서. 아니 뭘 그냥 다음 사연은 제가 읽는 거네요. 뭘 네? 그런 걸 또 아니 뭐 자 읽어보시죠. 자 시원 씨 눈치챗대니님 사람이 정말 야 근데 닉네임을 정말 다들 재밌게 잘 만든다. 눈치챗대니 눈치챗대니님 눈치챗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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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재밌게 네. 사연 읽어주세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신입니다. 예비신부. 결혼식은 내년 가을쯤이며 프로포즈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부터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꾸만 어떤 프로포즈 받고 싶어? 라며 떠보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됐어 무슨 프로포즈야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어? 라며 눈치껏 알아서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대뜸 남자친구가 아, 사람 많은 데서
꽃답을 받는 건 어때? 낭만적이지. 네. 영화관 대관에서 이벤트 하는 건 역시 프로포즈는 스케일이 좀 커야 할 것 같아. 아, 라는 겁니다. 최악 최악. 네. 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 맞아요. 너무 창피해요. 맞아. 지금 뭘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빠들 저 어쩌면 좋아요? 도망치고 싶지만 하, 참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프로포즈를 받고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지 오빠들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와 제 남자친구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리액션으로 부탁드려요. 아 이거 어떻게 프로포즈를 이건 진짜 예, 프로 저기 이벤트는 또 우리 이동혜 씨인데 프로포즈 이벤트는 우리 동혜 씨 아닌가? 차라리 이게 그럼 우리가 그걸 알려주자. 이 남자친구분이 들을 수 있게 프로포즈 어떤 방법의 프로포즈가 좀 가장 좋은지. 아 근데 남자친구가 안 들으시니까. 아 그러니까 듣게끔 만약에 만약에 한다고. 이런 포즈 그러니까 이런 프로포즈를 네. 뭐 받았어? 받았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창피하잖아요. 네, 창피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포즈 하는 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주저앉아서 우세요. 이렇게 하면 네. 남자는 갑니다. 감동받았다고 생각하겠네. 정말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야. 맞아. 너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자 참 단순해요. 아 저는 이거 딱 답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정말 뭐죠? 리액션을 해서 네. 리액션을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 리액션해서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든가 네. 존중과 네. 배려 혹은 네.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잘 조율을 하든가. 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네. 이것도 서로가 네. 맞아야 되는 거잖아. 네. 일방적인 표현은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쌍방이 돼야지. 네. 우리 은혁 씨처럼 아우토반처럼 네. 은혁 씨의 아우토반처럼 전 직진이에요. 일방적인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네.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은혁 씨. 그러니까 네.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조율을 하든가 아니면 네. 그냥 네. 정말 받아들이든가. 네. 동해 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울든가. 네. 아니면 아까 연봉 협상할 때처럼 프로포즈 받고 아, 남자친구한테 죄책감을 주는 거야? 아, 내가 뭘 못했구나. 네. 그거는 거의 그거 아니야? 이 여자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게끔 궁금하게 이거 그 반응은 오케이. 전쟁의 네. 서막이야. 아, 전쟁의 서막이야 그거는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의 서막이지. 남자도 하면서 네. 괜히 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왜... 시아 씨가 네. 그러면 혹시 하고 싶은 프로포즈 방법 있어요 혹시? 저요. 나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꼭 프로포즈 한번 해보고 싶다. 프로포즈를 해보고 싶다. 뭐, 아 시원이 진짜 로맨틱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네. 말 타고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잠깐. 네. 아 로맨틱의 기준이 말이었어요. 아니, 백마 타고 그 백마 타고 강남구청에서 그 이제 백마 타고는 땡겨 아니야? 어 그래. 흑마 입고 여자 지금 여자 그 상대방은 흑마 타고 오고 땡겨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프로포즈? 저는 뭐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고 네. 뭐 현재로서는 뭐 싱글이기 때문에 네.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하게 된다면 좀 의미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뭐 네. 저한테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 네. 뭐 의미가 있는 네. 뭐 그런 곳에서 뭐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네. 교회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뭐 결혼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곳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거겠죠. 지금 사는 집이 어디예요? 그 주소가 뭐죠? 나 뭐 긍정적으로 다음번에 네. 뭐 한번 저도 뭐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나왔으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집이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분이요. 기분이요. 지분. 어느 회사 지분이요? 어느 회사? 시원 씨. 네. 회사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시원 씨 선곡 하나 해주세요. 자 1타 강사 우리 최시원 씨의 리액션 강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